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계홍입니다. 자, 3번 마지막 아니겠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osure 주어요. 자, exposure는 노출. 자, 노출인데 to pollution까지 오염. 자, 그래서 노출은 셀 수 없이 봅니다. 좀 시끄럽죠. 자, 그래서 오염에 대한 노출이란 것은 not equal이요. 동일한 기회는 기회의 이벤트가 아니다. 교회 아니고 기회죠. 자, in America. 자, or in any part of the world. 세계 어떤 부분에서도.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 when lead. 그래서 lead는 납. 자, 나가 아니고 납이죠, 납. 자, 납은 자, 개솔린의 첨가물. 가솔린의 첨가물이었고 그랬을 때 자, simply 자, 단순히 living in a large city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요. ing 커다란 도시에 사는 것은 단순히 자, meant 의미했어요. 자, 대접속사고요. 자, 너와 주어 1번 너의 아이가 주어 2번 자, would be 조동사 아마도 be pp 그래서 exposed 되어진다는 것을 노출 되어지는데 to lead 그래서 전치사죠. 나베 자, whether A or B죠. 너가 원을 하다든 혹은 or not 원하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뜻입니다. 자, 도우주는 일반 주어요. 사람들. 자, 사람들인데 자, with limited 과거분사죠. 그래서 제한되어진 경제적인 자원을 가진 사람들. 자, who live in substandard housing in America today까지 다 묶이네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한되어진 경제적인 자원. 을 가진 사람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또 who live in 기준치 아래. 우스. 저 기준치 아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미국에서. 자, 실제 주어는 those people. 이 사람들은 are 아이들이고. 자, who는 또 복수죠. 복수 동사. 자, 이 아이들은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eeper a lot. 훨씬 more highly 하게. 자, exposed. 지금 비동사 pp로 썼죠. 자, 더 매우 노출된다. 자, 매우 노출된데 to expose to 써요. to lead 나베. 자, then 그래서 뭘 된 거죠? 뭘 노출되는데 then 자, 대부분의 아이들인데 뭐 well to do family는 잘 사는 가족들보다. 자, 위드 머큐리는 수은과 and other 오염물질. 다른 오염물질이 spread over the entire globe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과 함께. 자, people이 또 주어져. 자, 분사구조에 ing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living in subsistence economy. 자, that depends on fish and other animals까지 이렇게 또 묶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살다의 능동의 뜻이죠. living subsistence는 보조. 그래서 보조로 잡아야 되나? 최저 생활로 의역하겠습니다. 자, 최저 생활 겨우 먹고 사는 경제에 사는데 자, depend on 어떤 경제냐면은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에 의존하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본 주어는 people 본 동사는 are 종종 highly 하게 또 매우 또 수동으로 썼죠. exposed are exposed예요. 노출되는데 자, then 누구보다 사람인데 in industrialized는 산업화 되어진 경제. 자, 산업화 되어진 경제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과거분사로 써야 되겠죠. 산업화 되어지니 경제 수식해주고 있죠. 자, 앤도 도우주 또 사람으로 잡아요. 일반 주어 사람들인데 자, who make their living in agriculture까지. 자, make living은 먹고 사는. 자,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네. 자, 먹고 사는데 자, in agriculture는 농업. 자, 농업에서 먹고 사는 도우주가 주어. 사람들은 are exposed, 노출되어지는데. 자, to pesticides는 여기서는 해충제에 더 노출되어지는데, 뭘 heavily 하게. 자, heavily가 또 exposed 수식해주고 있어요. 매우. 더 매우 노출되어지는데, then, 자, rest는 나머지 우리들. 자, 나머지 우리들보다. 그래서 이끌의 답은 자, who gets more severely damaged? 누가 개피피죠? 손상을 더 받게 될까? 자, severely 심각하게. 자, from 오염물질로부터. 맨 마지막에 시간이죠.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고 시끄러운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자, 이렇게 헬스 이펙트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이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받게 된다는 거죠. 역차별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윗글에 대한 주제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염 노출에 있어서의 불평등.